컴밸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또 그 필모라의 기능 중에 이제 오디오 부분을 한번 좀 다뤄볼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특정한 서류는 여기서 나고 또 다른 서류는 이쪽에서 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한번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나는 소리는 이쪽에서 소리가 날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소리는 제 기준으로 왼쪽에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지금 왼쪽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나고 있는 소리,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소리는 바로 저의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작하기 전에 컴배울레 채널에 그 많은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해당 그 예를 들자면 뭐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싶다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열어보면 또 저 어딘가에 또 캡컷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공부하는데 조금 찾아서 해야 되니까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재생 목록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또 재생 목록이 있어요. 각 재생 목록 하나에는 이제 여러 개의 강의 영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죠. 여기서 생성된 재생 목록 전체를 다 눌러보시면은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하신 것을 누르면 여기 보면 뭐 20개, 뭐 3개, 9개, 19개 뭐 이런 식으로 13개, 30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나도 유튜브 같은 경우를 공부하고 싶다, 유튜브 관련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광고가 뜨시면 좀 광고도 한 번쯤 봐주십시오. 구독자가 만 명이 돼가는데도 수익이 없습니다. 전혀 광고를 안 보시고 광고를 차단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의미가 없어지죠. 저도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하는 건데 진짜 일단 저는 안내를 위해서 광고를 껐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여러 개의 유튜브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거의 뭐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없이 보셔도 돼요.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시작했어도 아직 상세한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공부하시는 게 눈도 피로감도 없고 상세하게 그 내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이렇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뭐 다시 한번 보고, 영상 강의가 그런 게 장점이죠. 자, 그럼 바로 필모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모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소스들은 배치를 트랙에 한 상태고요. 시간 전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여기 재생을 해보면은 귀엽게 생긴 여성이 이렇게 어디 뭐 공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이 물소리를 이 여자가 이쪽을 보고 있을 때는 여기 이쪽에서 물소리가 들리고 다시 또 이쪽을 보고 있으면은 이쪽에서 물소리가 들리게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는 이제 도로가인데 열어보시면은 배치를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그 거리에서 사람들 웅성웅성 하는 소리는 이쪽에서 들리게 할 거고 여기 음악 소리 있어요. 음악 소리는 배경음은 여기서 들리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 빵빵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요 빵빵 하는 소리는 좀 어울리진 않겠지만 여기서 소리가 나서 점점 이쪽으로 소리가 이동을 할 수 있게 해볼 건데 이게 아쉽게도 이 오디오에 대한 그 키프레임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편법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더 들여서 손을 좀 많이 더 추가해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좀 하는 방법을 해볼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된다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언젠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이쪽을 보고 있는 동안
여기까지만 자를게요. 여기까지 해서 얘를 자를 거예요. 컨트롤 B 해서 얘를 자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쪽 비디오 트랙에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지 않고 요 오디오에 대한 것만 오디오의 좌우 스피커 설정을 할 겁니다. 여기 이 상태에서 여기 요 편집 요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오디오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누르셔도 같은 메뉴가 뜹니다. 자, 오디오 조정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뭐 이렇게 속도 오디오,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오디오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비디오에 포함되어 있는 오디오를 조정해야 될 경우라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디오 조정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더 많은 게 보이죠? 비디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비디오를 조정하려면 여기서 하고 오디오를 조정하려면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디오 조정. 눌러보면 여기 이제 오디오에 대해서만 나오죠. 우리가 오늘 해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 사운드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사운드 밸런스 이쪽이 레프트 왼쪽이죠. 여기 라이트 오른쪽 중간에 얘가 지금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로 똑같이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얘를 이쪽으로 해놔버리면은 왼쪽으로 당긴다면 요 클립 지금 잘라놓은 요 클립에 한해서는 왼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실제 그런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친구가 왼쪽을 보고 우리가 화면상에서 볼때 왼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한번 요거를 옮겨볼게요. 자, 지금 현재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좌우 스피커로 들려요. 근데 얘를 이렇게 당겨놓으면 소리가 약간 좀 작은 듯 하면서 왼쪽에서만 들리는데 이게 조그만한 앞에 있는 스피커로는 이게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좌우로 스피커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헤드셋이나 이어폰 같은 걸 꼈으면은 아주 확실하게 들립니다. 자, 한번 재생해 볼게요. 자, 지금 왼쪽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친구가 이쪽 방향, 우리 화면상에서 오른쪽을 볼 때는, 여기서부터 해야 되네,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쪽이니까 이쪽에서 소리가 나게 할게요. 자,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여기서부터 들어볼게요. 그죠? 느낌이 달라요. 소리가 좀 작을 것 같아서 얘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볼륨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디오 조정해 보면은 볼륨도 있어요. 여기 음성 많이 키우질 않고 조금만 키워 볼게요. 정도만 이쪽도 조금 키워 볼게요. 너무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조금 소리가 커졌죠. 지금 제가 헤드셋을 끼고 있어서 소리가 잘안 들리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거를 갖다 이제 렌더링을 하면 하나의 비디오로 만들면은 여기서 볼수 있는 효과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직접 그 헤드셋 아니면 좌우에 스피커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거 있을 때는 충분하게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자, 여기 사람 소리 간단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다 그냥 바로 왼쪽 이쪽에서 들리게 할 거예요. 음성은 좀 시끄러우니까 그냥 그 크기로 그대로 두고. 자, 여기 이쪽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소리가 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이쪽에서 소리 난다고 그랬잖아요. 배경음악은, 그죠? 두 개의 트랙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동시에 나는 거예요. 얘들은 그 하나의 트랙으로 이쪽하고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이거는 두 개의 트랙이 동시에 진행되네요. 그러니까 이쪽에선 사람 소리가 들리면서 동시에 이쪽에서 배경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직접 헤드셋이나 이런 거 꼈을 때 표시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게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느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애니메이션화 할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다면 좀 편하게 할 텐데, 지금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얘를
반복해서, 물론 얘가 음악이, 이 배경음악이 클립이 이렇게 길은 거라면은 사이즈로 자를 거예요. 요 사이즈로 계속 잘라요. 자를 거할 건데,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 그냥 짧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얘를 복사해 갖고 이렇게 붙여서 나열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얘는 이쪽에서 먼저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소리가 나게 할게요. 자, 사운드 밸런스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자, 그리고 얘를 복사할게요. 컨트롤 C. 그리고 얘를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V. 그러면은 복사한 거기 때문에 얘가 이 끝에 있죠. 근데 얘는 조금 이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얘 클립은 여기서 소리가 났지만 요 클립은 요쯤에서 소리가 날수 있게 얘를 조금 이렇게 당길게요. 이렇게 당기고, 그리고 얘를 컨트롤 C 해가지고 또 이쪽에다 붙여놓고 컨트롤 V.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이동하죠, 이렇게. 자,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각조각조각조각 내려서 이 오디오의 위치를 계속 바꿔봤습니다. 그럼 요걸 한번 재생해 보면은 여기서는 사람들 군중 소리, 여기는 배경음악, 그리고 빵빵하는 경적 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걸 한번 여기 사운드 밸런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얘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애니메이션. 근데 이걸 우리가 키프레임으로 할수 없다는 게좀 아쉽다는 거죠. 여기 키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점점 소리의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죠? 예, 마지막에는 맨 오른쪽에서만 날수 있게 이렇게 딱. 자, 요렇게 해서 오디오를 간단하게 좌우 스피커에서 내가 원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게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내보내기 하시면은 그 현상을 시청할 때 이제 그 소리가 다양하게 한쪽에서는 어떤 특정 소리가 나고 또 이쪽에서는 또 다른 소리가 나고 이쪽에서부터 예를 들어 뭐 말이 달리고 있다. 말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다 그랬을 때 말소리가 따다닥따다닥따다닥 하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소리. 그런 소리, 이런 영상을 만들면 재밌겠죠? 자, 오늘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